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세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성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감사가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가 기뻐하는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감사 우리 축복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3부예배 때 조창기 형제님 서란세 힘내시기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또 3부 때 시간 되시면은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주 앞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가 있은 이후에 1시 반에 신도총회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서 오늘 오후에 있으니 그 주보에 있는 여러분들 받으신 메일이 있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우리 함께 귀한 결정들을 하는 시간들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사무실은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열고요. 또 Thanksgiving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 마치고요. 오늘 또 특별한 감사 중창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절 말씀으로서 역대하 말씀 중에서 골랐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말씀인데 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함께 꼭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돌아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돌아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쉬의 만찬을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준비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갖다 놓으시고 저도 여기 옆에 갖다 놨습니다. 나중 예배 중에 함께 우리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여기 앞에 꽃들이 보이시죠? 근데 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시들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시들었어요. 근데 일반 꽃꽂이는 이 꽃이 바로 시들어버리지만 여기 밑에 화분이 보이시죠? 예, 화분 예, 화분에 꽃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두 달, 또 이게